훌륭한? 잘 가르쳐놨나? 보자. 다음 그림에서 AB가 AC의 3분의 1이래. 어? 이거 무슨 뜻이야? AB랑 AC랑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? 1대 3. 그렇지. 1대 3이라는 얘기죠. 3대 1이 아니라? 네. 그럼 이해가 안 가? 이해가 안 가? 이해가? 어. 1대 3이라는 얘기야. 여기랑 AC랑. 그럼 여기가 몇이야? 1대 3이라는 얘기니까 뭐야? 1. 1대 2라는 얘기지. AC가 3이니까. 그지? 그 다음에 D랑 CD랑 몇 대 몇이야? 1대 2. 1대 2라는 얘기죠? 여기 대, 여기도 몇 대 몇? 1대 2라는 얘기죠. 물론 여기 1과 여기 1은 같아, 안 같아? 같지는 않아. 알겠죠?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? A, 2A. 여기는 B, 여기는 2B.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. 됐냐, 안 됐냐? 그래서 BD의 길이는, BD 길이는 뭘 얘기하는 거야? BD 길이는 뭘 얘기하는 거야? EA 플러스 EB. EA 플러스 EB는 A, 2 길이. A부터 끝까지 길이니까 몇 A 몇 B야? 3A 플러스 3B에 몇 배냐고. 됐어요? 몇 배야? 3분의 2배가 나오겠죠. 3분의 1을 곱해줘야 이게 나올 거 아니야. 있는 그대로 10만 세우면 되잖아. 몇 센치미터 없다 그래서 몇 배다 이것도 구할 수 없는 게 아니다.